시대의 징표 약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두 팀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신성국 신부님은 김현옥 대표하고 함께 그 사회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 징표를 진행할 거고 저와 이현영 선생님과 함께는 그 현장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 징표를 만들어 갈까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시대의 징표에 함께 관심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그 박정희의 유신헌법 무효를 외치며 탄생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당시 1974년 원주교구장이었던 지학순 주교님이 유신헌법 무효를 외치다가 체포되어 15년형을 선고받은 뒤 젊은 신부들 중심으로 해서 결성된 정의구현사재단 그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무너진 뒤에 전두환 신군부 정부가 등장했고 그리고 사재단의 민주화 투쟁이 계속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의로 참상을 안니는데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조작도 폭로 하면서 그를 계기로 해서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의 징표는 세월호 정국으로 아주 꽉 막힌 정국, 막가는 대통령, 막가는 정부, 그리고 힘없는 야당 상황에서 4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정의구현사재단 문제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민석 신부입니다. 예, 저는 이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윤원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40년 전통을 가진 정의구현사재단, 하느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하는 그 뜻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는데 40년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40이나 뭐 40년이라는 건 뭐 우리 신부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해석할 일이고 저는 그 40년 얘기 들으면서 교회에서 내가 또 책을 보면 성서를 보면서 그 당시 평균 수명이 한 40년 아니었을까? 그러면 일생을 건 한 사람의 삶을 이게 전부 다 건 그 전 과정 그렇게 투신한 자기 삶을 전부 투신한 그거를 40년이라고 40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예. 근데 사재단 얘기는 우선 이 교회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이런 게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우리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배경 역사적 그렇죠. 배경을 알아야 사재단 창립에 대한 예예. 당위성이나 그 또 왜 그런 그 사재단이 이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또 모든 종교로부터 이렇게 지지를 받고 성원을 받아왔는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경을 먼저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톨릭 얘기만 좀 하죠. 가톨릭은 처음에 1784년에 가톨릭이 생길 때는 자생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뭐 어디 사제가 있었거나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그 가톨릭이 받아들여진 게 아니고 당시 몰락한 난민들 중심으로 이 부패했던 조선 사회 그다음에 굉장히 계급 차별이 산업공상 계급 차별이 심했던 이 조선 시대의 개혁 사회적 개혁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가치를 가톨릭을 보고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게 자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가톨릭을 통해서 당대의 그 미래의 대안을 읽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요. 가톨릭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초기에 이제 뭐 몇몇 양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순교자들을 보면은 천민이거나 그 당시 계급으로 보면 이 하층민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주로 순교자들일 텐데 그분들이 가톨릭을 받아들였던 건 아 여기에 진짜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 있다. 예, 예. 여기에 희망이 있다. 예, 예. 그다음에 아 이런 세상 네, 평등하고 예. 뭐 이렇게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아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이구나 하고 그 가치를 받아들인 거죠. 예. 그분들이. 근데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안태훈 진사가 예예. 천주교를 받아들여요. 예. 원래 이게 뭐야 과거 시험 봐서 진사가 진사 합격 예. 초시 합격해서 진사가 됐다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개화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뭐야 일본 유학도 가기로 하고 뭐 했는데 갑신정변 때문에 못 가게 돼요 그분이. 근데 동학혁명 이후에 이제 중앙에 있는 이 고위 관료들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서울로 피신을 오는데 그게 명륜동 명륜당 가톨릭 쪽으로 피신을 해 오시거든요. 네, 지금 이제 명동성당 그렇죠. 자리. 근데 거기에 한동안 계시면서 우리 성서하고 이런 주회서들을 보신 거예요. 네, 예. 그분이 개화파였어. 그리고 전통적인 유학자예요. 그런데 예, 예. 그분이 내려올 때 가톨릭 교리서를 가지고 청계동으로 오시거든요. 그리고 가족들 전부를 다 그 집안 사람들 70몇 명을 명제를 시켜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안중근 의사 자서전에 그게 자 기록이 돼 있었는데 아 이분도 예. 그런 괴합파로 그 당시 그 동학이 일어나든 동학혁명이 일어나든 과정까지를 이분은 몸으로 체험한 분이잖아요. 아 세상의 변혁이 개화를 이거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구나. 조선시대가 조선사회가 이걸 통해서 바른 사회로 갈 수 있다. 변화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본 거죠. 확신을 가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전부 이렇게 뭐 그 뭐야 영세 세례를 네. 받고 하는데 그랬던 교회가 네.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렇지. 일제가 침입하는 그렇죠. 과정을 네. 거치면서 네.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애국되고. 그렇죠. 제국주의 영합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개신교에서 처음에 평양 대부흥에 됐던 얘기인데 예, 예. 조선 그 민중들이 일제의 침입을 받는 거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 하느님도 벌을 받아서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 조선이 이 독립국가, 그러니까 평화적인 독립국가, 자기 자체적인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민족적 저항정신이나 그런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네. 그런 죄의식을 심어준 개인구원 중심으로 그렇죠. 가버린 거지. 네. 개인구원관 중심에 네. 그게 우리 가톨릭 내에서도 그대로 해방될 때까지 이어져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명동성당에서는 신사참배 그 미텔주교 있을 때 신사참배도 요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1인 한 달에 1인 1전 해 가지고 그 뭐야 뭐라 그래? 국방헌금이라 그러나? 그런 거 내라 그러고 이런 교회였어요. 예. 그리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면 가톨릭의 평신도로는 대표적인 분이 장면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파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군정하에서는 이 영어 잘하고 예.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득세했던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정치적으로 중앙 무대에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분 중심으로 이 가톨릭이 예. 단결을 한 거지. 예. 그 당시에 노기남 주교가 그러면 경향신문에서 야성을 좀 갖는 그런 그 기사도 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교회가 변한 게 아니고 장면이라는 한 개인을 지지하기 위한 그런 그 교회의 좀 잘못된 이그러진 모습을 보였거든. 정치 권력과 연결고리를 잡은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역사, 친일, 그 다음에 뭐 외고, 네. 그 다음에 개인 구원관 중심의 이 교회의 운영 방식, 그 다음에 그 교회 지도자들의 가치관, 사관이 사제단이 만들어지던 당시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처음 가톨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첫 발을 듣기 시작할 때는 결국은 그 대한사회 적어도 가톨릭 교회가 우리 사회를 구원해 줄 만한 충분한 대안이 있다라고 보고 사회구원 중심의 시각으로 출발했다가 그것이 이제 역사를 거쳐가면서 그 개인구원 중심으로 가톨릭이 그 역할 지어졌다는 거지. 개인구원도 개인구원이지만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가치가 없어진 거지 지금 우리 바티칸 사회성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럼요. 공동체 중심에 이런 그 변혁, 끊임없는 변화 이런 걸 요구하는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가치관도
하나도 그렇지, 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친일이라든가 그렇지. 제국주의에 영합하고 그다음에 가진자들에게 부합하고 어? 같이 어? 이렇게 뭐라 그래 영합 뭐라 그래 부안내동 뭐 하여간 그런 식으로 교회가 진짜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외면해 왔던 거예요. 그게 사제단 창립 이전까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정의구현 사제단 40년 역사는 우리 한국의 근현대사의 40년사 정치 40년사하고 거의 맥락을 같이 해가면서 예 적이 되었잖아요. 그 정치 40년사를 어떻게 요약하면서 그 정구사의 40년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1974년도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 이제 창립이 되는데요. 1974년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바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치하였죠. 그러니까 뭐 이제 몇 공화국 이렇게 말을 할 때 4공화국에 해당되는 시기죠. 그리고 이제 그 79년도에 10월 26일 그 김재규에 의해서 이제 박정희가 그 죽고 나서 4공화국이 무너지고 5공화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5공화국 이제 신군부에 의해서 5공화국이 수립된 것이 이제 81년도에서 그 노태우의 취임까지라고 치면 이제 88년 2월 그 24일 뭐 이렇게 될 텐데요. 이 5공화국 치하에서만큼 정의기원 전국사제단이 화려하게 돋보인 때도 없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이제 아까 최민석 신부님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87년도에 그 87년도 1월 달에 당시 그 서울대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 예예.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아주 우연하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건데요. 그 박종철 학생이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다급하게 이제 그 인근에서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검진을 하고서 좀 가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를 통해서 중앙일보에 제보가 됐고요. 대학생이 뭐 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끌려갔던데 뭐 죽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일보의 기사가 나오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시 그 치안본부 본부장이었던 강민창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발표를 합니다. 예.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탁억. 그렇죠. 아주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건 사실이지만 뭐 어떤 고문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고문을 했는지 이건 아주 극히 일부만 발표를 하고 말하자면 이제 은폐를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상태만으로도 사실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높았는데 바로 87년도 5월 17일 날 명동성당에서 정의견 전국사재단 주최로 시국미사를 할 때 김승훈 신부님께서 고문 조작 사건이, 고문 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됐다라고 예. 하는 발표를 하시고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 대학생이 죽은 그 사건 자체를 또 한 번 은폐하고 조작하고자 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바로 이것은 87년도 6월 10일 날에 유월항쟁으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그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선거가 가능하게 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만든 사건이 그때 87년 유월항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만든 부분이기는 하지만 다시 역사를 앞으로 좀 돌려서 그 정의구현 사제단 창립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을 텐데 40년 역사를 더듬어 보자면 어떻게 정구사가 이제 시작됐는지 좀 이렇게 더듬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거가 이제 우선은 저는 이제 최근에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좀 정리를 해보니까 74년에 이제 사제단이 만들어진 그렇죠. 근데 이제 계기는 재학순 주교 구속이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좀 앞서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71년에 예. 그 재학순 주교님께서 박정희 정권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예. 강론을 하세요. 예예. 그게 뭐냐면 춘천 MBC 방송국 주식
주식 죽음 납부 과정에서 이 군부 친일 아니 친일이 그렇지 친일이지 이 박정희 군부 독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패 세력들이 돈을 납부를 하지 않고 주식을 가져가는 거야 이 일당들이 어, 교회는 다 돈을 냈는데 그 당시에 원주교구는 돈을 냈어요 주식을 샀거든 이걸 보면서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세요 그게 이제 71년도 71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부패 이런 부패한 나라가 민주적인 나라 그다음에 노동자 농민들을 보호하는 국가가 절대로 될 수 없다 진짜 민주적인 국가가 되려 그러면은 그때 유신 발표 이전이니까 독재 전에 이런 그 부정부패를 일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되고 이 부정부패 관료들 이거 퇴출시켜야 된다라는 발언을 먼저 강론 때 하시거든요 근데 이 발언은 아까 우리 이원영 박사가 얘기했지만 79년에 박정희를 사살했던 김재규 부장이 재판 과정에 그 얘기를 하세요.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분은 이제 각하라고 표현을 했는데 늘 박정희 각한 사람을 내가 없앴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박정희 각하를 아픈 마음으로 죽였는데 진짜 민주주의를 완성하려고 그러면 봐라. 5.16 이후에 그 군부 세력과 재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61년 이후 79년까지 이 세력들을 제거해야 된다. 부패 18년 동안 부패에 연루됐던 이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 누구도 그 사람들을 없앨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다. 내가 그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을 처단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시작된다.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게 법정에서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독재 정권의 핵심에는 부정부패의 권력과 그 연결을 지고 있는 이 세력들을 없애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는 끝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본 거네요. 그럼요. 재벌도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 경제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그런 부를 형성한 사람들도 어쨌든 간에 독재 권력과 야합해서 그 이익을 나눠 먹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재규 씨가 얘기하는 것을 그런 논조로 지학순 주교님이 71년에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주교님이 71년에 이미 뭐 그 전에 뭐 우리 60년대 얘기는 말고 하여간 71년에 이 부패한 권력. 그럼 망해야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를 이미 경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눈에 가시가 됐구나. 그럼요. 그리고 이제 71년도부터 원주를 지학순 주교님을 중심으로 원주에서 농민 운동이라든가 노동자 운동이나 대학생들 이런 운동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74년에 유신헌법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73년 말에 우리 저기 네, 백기환 선생님이나 뭐 이런 재화 이런 사람 이런 원로들이나 지금은 원로지 이런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던 이런 분들이 유신헌법 청원 운동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니까 긴급조치 1호를 발표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개헌 청원이나 뭐 이 개헌하기 위한 움직임 전체를 그 불법화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지. 긴급조치를 법으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긴급조치 1호 2호가 이 개헌청원하고 관련된 건데 이거 발표되면서 이제 그 사회 전체를 그 뭐라 그래? 무슨 전국이라 그러죠? 공안전국. 공안전국. 네, 공안적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지주교님이 해외 그 로마에서 주교회의도 하고 뭐 그 유럽 순방도 마치고 들어오시든 74년 예. 7월 8일이지. 예예. 7월 8일 날 공항에서 연행을 그 몰래 정보부에서 연행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사제단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가는 거죠. 예예. 근데 그 씨앗은 71년에 시작된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주교님이 구속돼서 아니 잡혀 가셨다가 3일 만에 풀려나세요. 예예. 풀려날 때 이제 전국의 사제들 주교 그 상임위원회 예, 예.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뭐 한 그 무렵에 이제 그 당시 중앙정보부 차장이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와요. 3일째니까 한 7월 11일인가 그때
그 중앙정보부 차장이 김재규 부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네. 그 나중에 김재규 부장의 구명운동. 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김재규 부장의 사모님께서 김영희 여사가 이 변호사도 없습니다. 내 남편을 살려야 되는데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고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추기경이 아 맞아 이 사람의 진심이 있었어 라는 거를 그 기억으로 회고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게 김재규 부장이에요. 아. 와서 추기경한테 대통령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국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면담을 주선을 하죠. 김재규 차장이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미사하는 중에 미사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추기경은 청와대로 가세요. 면담하러. 그래 이제 가시기 전에 내가 지금 그 지학순 주교님 문제로 청와대로 대통령을 만나러 갑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가시고 그 미사를 원래는 집전을 추경이 하시려다가 윤공이 대주교가 하세요.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가서 면담하고 지주교님이 나오시거든. 예, 예. 근데 석방돼서 나왔는데 이제 주거 제한. 예, 예. 그다음에 이 모든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 가택 연금이라 그런 거. 그리고 그대로 이제 기소하고 우리 처벌한다. 라는 게 통보가 돼요. 그러다 이제 다시 연행이 되지. 연행됐다가 나와서 그 지학삼 동생분 집으로 주거 제한됐다가 몸이 많이 아프시니까 지병이 있으시니까 성모병원으로 주거 제한을 다시 하고 성모병원으로 옮겨 오세요. 옮겨 오셨는데 통지서를 받잖아. 다시 출두 검찰 조사 아, 예, 출두 이거를 전달받고 난 다음에 양심선언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속되는 과정을 거쳐요. 구속되고 난 다음에 지주교님이 구속되시면서 그러니까는 1차 석방됐을 때 사제들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구속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원주교구 그다음에 젊은 사제들 중심으로 이제 이 구국기도회를 하죠. 그때가 이제 지학순 주교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지주교님이 풀려나왔을 때 신부님들이 좀 황당해졌다 그러시더라고. 예, 예. 아, 지주교님 석방을 위해서 모였는데 근데 지주교님 나온 거야. 아. 너무 빨리 나와버린 거지.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러니까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아.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해왔던 또 지주교님이 71년부터 주장했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젊은 사제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아 청년 학생들 구속된 청년 학생들을 석방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그걸 노력해야 돼. 그걸 주장해야 된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구호나 예. 가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제단에서 신부님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눈에 확 보이기 시작한 예.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하는 분은 사제단이 되는구나. 예. 정의구현은 이 논의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9월 달에 예. 9월 23일 날 원주에서 신부님들이 이제 몇백 명이 모이시고 수도자들도 모여서 모임을 해요. 하면서 이제 그때 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어? 무슨 정의 구현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평화, 민주, 자유 뭐 이런 모든 거를 대표하는 속성이 정의다. 그 하느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정의다.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정의 구현으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게 돼요. 9월 23일 날. 예, 예. 그리고 9월 24일 날 원주에서 미사를 하고 그다음에 9월 26일 날 명동성당에서 그날이 9월 달이 순교자 성월이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순교자 뭐 무슨 미사를 해요. 현양 미사인가 9월 26일 날. 그때 거기서 공식적으로 창립하게 되죠. 예, 예. 창립하게 돼요. 근데 이때 정의원 사제단이라고 할 때 이때 서명 그 당시 신부님들이 800명인가 전국의 사제들이 예, 예. 그런데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이 한 600명인가 그랬다고 제가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부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사제단을 창립했던 신부님들 사제는 모두 정의교연 사제단에 속한다. 예, 예. 자기가 뜻만 가지고 있으면 예, 예. 근데
그래도 틀이나 형식이 필요하니까 불가피하게 서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다. 예, 예. 하지만 여기에 서명하지 않은 분들도 예. 우리가 사제단 이론으로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예, 예. 모든 사제는 기본적으로 예. 예수님의 제자고 예.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제가 된 거다. 그러니까 전체 사제를 대한민국에 있었던 가톨릭 사제가 다 정견 사제단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서명하지 못했어도 예, 예. 동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주교님 구속이 촉발된 거지만 교회가 또 직접적인 위기라고 받아들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사제들 나중에 79년에 구국사제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 파문시켜야 될 신부님들 중심으로 한 거지. 이건 진짜 적나라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준 사람들이지. 하느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를. 그 43분인가 있어요. 예, 예. 어? 그 대구교구 중심으로. 구국사재단. 예. 이 43명 빼면은 한 800명이면은 750분 정도는 사제단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을까. 제가 기록을 보고 신부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네, 95%. 예, 그러니까 여기에 서명했던 신부님들만이 사제단이 아니다. 그 당시에 사제로 활동하고 계셨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이 가치에 동의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카톨릭 교회와 정부의 정면 충돌 과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록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지학순 주교님을 이제 학생들 징지아한테 뭐 활동 자금을 줬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신부님 말씀하셨지만 그 죄명이 뭐냐면 국가 내란, 국가 변란이었어요. 예, 예. 예? 예수님도 국가 내란죄로 죽었어요. 요새 나온 게 다 그 누구지 이석기 뭐 이런 거 다 국가 내란 예. 뭐 변란 예. 뭐 이런 그렇지. 거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지주교님 제목이 그거예요. 아. 그리고 15년. 예. 형의 15년 자격정지. 예. 어마어마한 그렇지. 그걸 받은 거지. 예? 근데 이 지주교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정보기관이 전국의 주교님들한테 여론조사도 했대요. 예? 이러이러한 그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주교님을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교님들의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지. 지금도 그러지만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제가 이 교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 본당, 교구, 어? 딱 이렇게. 영주제도? 어, 옛날에 영주.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데는 또 신경을 안 써요. 예. 요새 뭐 우리 그 청주교구에 예. 그 누구야. 예. 오홍진 신부님 꽃동네 얘기 예. 막 나와도 다른 교구 얘기 않거든. 그 청주교구 일이니까. 그러니까 뭐 좀 시니컬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인 면도 있었겠지만 예. 또 그 당시에 주교님들이 이렇게 그 이 지주교님 구속되고 나서도 몇 달 뒤에야 주교회 공동문서가 나오거든. 예. 합의로. 예. 근데 그때 뭐 구속돼서 재판 받는 중에도 주교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지주교님 구속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딱 보니까 암묵적, 묵시적 동의를 주교들이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속해도 된다고 중앙정보부는 판단하고 정보를 그렇게 확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주교님 구속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보력을 가지고 충분히 여론을 본 거네요. 그렇죠. 네.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네, 거죠. 가능하다고 본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지주교님을 구속을 딱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젊은 신부님들을 네,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젊은 신부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자들 네. 몇천 명의 수도자들이 딱 장상연합회 만들고 몇백 명의 젊은 신부님들이 앞장을 쓰고 이거는 예측을 못했던 네, 거죠. 예측불허의 상황이 이루어진 거네요. 그래서 중앙정보부의 종교과가 생겨요. 아,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그것 때문에 위해서. 그럼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정의구현사재단 그 창립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한국 정치 그리고 한국 사회 40년사는 아주 극변하는 40년사인데 그 정의구현 사제단이 그 40년 역사 안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건이 뭐라고 봅니까? 뭐 그 지금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건 첫 번째 결성 과정에서의 네. 지학순 주교님 구속이 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정치 권력에 맞서서 민주화 그 소위 민주화 시대에
유월 항쟁을 촉발시켰던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87년도 5월 17일 날에 그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이 은폐 조작됐다고 폭로한 것에 또 두 번째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화 운동을 넘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것으로 지평을 넓힌 사건이 아마 89년도에 그 당시 전대협 대표였던 임수경 전대협 대표의 사건. 반북에 대해서 사제 정의근 정부 사제단에서 이제 문기현 신부님을 그 북한으로 이제 보내서 함께 돌아오게 되죠. 이제 그게 그 다음으로 우리 한국 사회 민주화의 지평을 한반도의 통일로까지 넓힌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그 이후에 보면 제가 갑자기 지금 연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삼성에 대해서 그 폭로했었던 그 제 요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요 때가 기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절차적 민주화가 진행된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도대체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죠. 그 학문 학계에서도 제일 유명한 책이 저 그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뭐 이제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즉 절차적 민주주의가 진행된 이후에 실질적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확보해 나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의 전범을 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런 걸 잘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던 와중에 그 재벌로 그러니까 특히 한국 사회가 IMF 위기를 겪은 이후에 그 사회적 양극화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중요한 그 병폐라고 생각되어서 왔는데 그 병폐의 핵심에는 누가 있냐면 재벌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바로 이러한 재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와 가난한 이웃들의 삶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의 사제단의 활동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것으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 백혈병 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그 이후엔 쭉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그 밀양에서의 문제라든가 쌍차 노동자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그 한국 사회의 정말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짚어야 될 그 가난의 문제 그리고 양극화의 문제 뭐 이제 그 이런 식의 문제로 사제단의 활동이 진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 이게 사실 그 이 신부님들이 정치 경제 뭐 이런 거에 그 전문가들이시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제단 활동의 이런 변화라고 하는 건 사실 한국 사회 변화를 그대로 이제 보여줬던 거고 변화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가난한 이웃들이 있는 곳에 있는 그 현장으로 정의견 사제단의 신부님들이 달려간 것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의제가 조금씩 변화하게 됐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또 그 이제 방금 얘기하신 과정 안에서 사제단 안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있었죠. 그 실질적인 민주화가 실제적으로는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아직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면 앞으로 사제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뭐냐 아주 많은 고민들을 했었죠. 그 지금 우리 유원영 박사 얘기한 거나 동의해요. 그러니까 뭐 현상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벌어져. 근데 저는 사제단의 의미를 가장 큰 그거를 74년 9월 26일 날 사제단이 그 명동성당에서 창립 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유신헌법 철폐하라. 민주주의 회복. 그 프랭카드를 들고 제의를 입고 수녀, 수도자, 신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명동성당을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거리 행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예측을 못했어요. 경찰이든 정보부든 누구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 그 옛날에 국립극장이 그 코스모스 백화점 명동성당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사거리인데 거기까지 내려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 그냥 행진을 하신 거야. 신부님들이. 예? 그러니까 아니 제의를 입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민주주의 유신헌법 철폐하라. 민주주의 하라는 살벌한 상황에서 그걸 나와서 구호를 외치면서 사제 수도자들 앞에 서고 신자들이 뒤에 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컸던 7의 징표다. 뭐냐? 아,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저항한다. 불의한 권력, 부패한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된다.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를 웅변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사제단의 활동은 여기에 기반하고 있었다고 봐요. 아, 예. 죽을 수도 있었거든. 예, 예, 예. 총을 쏠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그 신부님들이 몰랐을 수가 없어요. 예, 예. 아니,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그 뭐 돈을 줬다느니 어쩌느니 가지고 예. 지학순 주교님을 구속했단 말이에요. 예, 재판도 예. 진행 중이었고. 예, 예. 예? 그런데 신부님들이 명동에서 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아니, 이거 헌법 개헌에 대한, 개정에 대한 청원 자체도 긴급조치로 막았어. 음흠. 이것도 국가 별난 내란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예. 영장 없이 체포한다 그러고.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는 이게 이후에 한국 사회에 웅변적으로 보여준, 그 다음에 저항해야 한다라는 거를 시민사회, 지금은 시민사회는 그때 시민사회도 없었지 뭐.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줬다, 웅변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게 바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이걸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적으로 보면 신앙의 실천이지만, 국민들한테 보면 정당한, 국민적 권리에 대한 정당한 저항, 이거를 보여줬다. 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를 역사적으로, 운변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저는 이거는 좀 연구도 되고, 어? 여기에 대한 글도 좀, 평가도 좀 앞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대체로 이건 사진 한 장으로 정리가 되고, 또 사제단 내부나 우리 신부님들이나 예. 또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시 신부님들이 십자가를 앞세워서 밖을 나왔었다. 실질적으로 그 상황 자체가 이 살벌하고. 부분에 대한 평가가 좀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예, 사제단을 예. 옆에서 보고 예, 예. 또 활동해온 거를 글로도 보고 예. 하면서 저는 이거를 가장 큰 사건이었다. 십자가를 들고 그렇죠. 거리를 행진한 아 사제는 이래야 한다. 어? 이게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저 우매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극우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속 이원론이라든가 정치에 왜 관여하나라든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안 나오게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선 연구나 좀 네. 응? 사회적인 관심을 좀 덜 그렇지, 촉발하지 그렇지, 않았나 그렇지.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해요. 그쪽에다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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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 40년을 이렇게 이번에. 예. 행사하고 하면서 현장에서 보고하면서 아, 이 사건이었다. 에이. 이게 진짜 앞으로도 이 사제단이 보여줘야 하는 정체성이다. 죽음을 무릅쓴 그럼요. 십자가 행진 네.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웅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그 이후에 사제단의 활동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지. 그 긴장감에 비하면 네. 아 미량 요새 할 수 있지 사대강도 네. 하고 그죠 제주도 하고. 가서 할 수 강정마을 간다고 근데 74년에 그 엄혹한 시기에 무자비 생각해 보세요 뭐 인혁당 사건 얼마나 많은 울릉도 간첩 사건 얼마나 많은 조작 사건들이 있었어 네. 아 무자비하게 잡아다가 죽이고 자기네 마음대로 가두고 할 수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그 엄혹한 시절에 겁도 없는 거지 뭐 우리 신부님들이 젊은 응? 30대 신부님들이 앞장서서 그 거리로 나왔다. 이거를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시대적 징표로 이해하는 상징으로 좀 해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걸 좀 그래요. 현재 그 이후로 그 정부에 대한 탄압이 아주 거칠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제단에 관련해서 빨갱이 신부라는 얘기들도 등장하고 수없이 많은 신부님들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 과정들은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고증해 볼 필요가 있지만 엄혹한 사실은 사실이지. 근데 지금 같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신부님들이 그렇게 활동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 권력은 탄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좀 가서 고생도 하시고 매도 맞고 하셨지만 사회적으로 이런 식의 비난은 안 받았어요. 그렇지. 조롱의 대상이 아니었어.
한국 사회 어떻게 하든 아 그렇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경제 이 부가 균등하게 좀 이렇게 분배되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은 못해도 안목적 공감대가 공동체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 존중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못해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감히 나서서 빨갱이라는 말 못했다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좀 좋은 방향으로 한국 사회가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여운도 저는 남는데 예. 요새 보세요. 종북이다, 빨갱이다, 그 다음에 세월호 그 가족들 단식하고 있는 데서 폭식 이렇게 그 가치관이 오도돼서 어?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건 비난도 아니야. 야유하고 이런 정도의 한국 사회의 가치관은 그 당시 아니었다고 사회적으로 물론 신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권력은 엄청나게 탄압하고 신부님들 테러 사건 어? 박창신 신부님 그 예, 어? 테러 사 예. 그다음에 신부님들 끊임없이 구속 어? 이런 일들이 80년대까지 이어지지 계속 하지만 사회적인 이런 이 이상한 합의를 유도하는 어? 근데 이거는 그 40년 동안에 한국 사회가 얼마나 더 굴절됐는가 얼마나 더 악의적인 어? 이런 집단들을 형성해 왔는가 고의로 언론과 부패한 권력과 자본이 이거를 진짜 한쪽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이어서 말씀하시면 당시 70년대 상황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막 산업화가 시작되던 단계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그 아까 그 지적하셨던 것처럼 재벌과 국가와 재벌의 동맹 관계였다라고 흔히들 이제 그 정치 경제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재벌도 막 발전을 시작할 때였다는 거죠. 즉 산업화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인 계급 계층적 분화라든가 이런 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소위 60년의 4.19 혁명이 있고 나서 10년 약간 지난 상태였는데요. 70년대 초반이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학습은 4.19 혁명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한번 된 상태죠. 그런데 이것이 그 5.16을 통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민정이양을 하고 첫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조차도 그 군사 독재,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완전히 모든 권력을 장악한 상태의 선거였는데도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가 났습니다. 즉, 여전히 사람들에게 있어서 4.19 혁명의 학습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69년도에 가서 이제 삼성개헌인데요. 71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박정희가 세 번째 출마한 선거를 하게 되죠. 이 선거도 보면 이제 김대중 후보가 처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었던 선거인데 이때도 보면 야당에 대한 지지세라고 하는 게 상당했었습니다. 즉 박정희 정권 입장에서 보면 생각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컸다는 거죠. 첫 번째 국내적으로는 이러한 위기의식 같은 게 하나가 있었고 당시에 또 이제 대외적 상황을 보면 제일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이제 베트남 전쟁인데요.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도 뭐 파병을 하고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68년도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당선될 때 공약으로 내건 게 베트남전에서의 미군 철수였습니다. 네. 아이러니컬했던 거는 굉장히 아주 강한 우파하고 보수 반공주의자였던 닉슨 대통령이 후보로서 그런 공약을 하게 됐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컸었는데요. 이게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군이 철수하면 베트남에 파병했던 한국군도 이제 철군을 해야 되죠. 그런데 베트남에 파병을 했던 당시에 명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체가 하나도 획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철군을 해야 되는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하나가 있고요. 결정적인 문제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 당시에 베트남 상황이 소위 그 한국에서 지원했던 당시 표현으로는 월남. 월남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요. 북베트남 주도하에 통일이 되어가는 듯한 분위기로 반전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박정희 정권에 있어서는
대외적인 고립감 같은 걸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여전히 보수 반공의 보루로서 남한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철수와 더불어서 이 세계적인 분위기가 대탕트라고 하는 네. 그 냉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그 박정희 정권은 상당한 고립감을 느끼게 됐었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다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게 됐었고 이런 위기의 돌파 수단이 사실 유신헌법이었는데요. 이 유신헌법을 하고 나선 이 철권 통치를 통해서 상당한 불만을 이제 실제로 눌렀죠. 왜냐하면 삼선 개헌 반대 투쟁 이후로 학생 운동이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불만 세력들 혹은 저항 세력을 정권 입장에서는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장악했다고 본 거지. 그 이전에 한 번도 이제 이 전례가 없었던 신부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사실 성명서만 하나 딱 발표하고 끝났으면 좀 달랐을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윤원희 선생님 말씀처럼 제의를 입고 십자가를 들고 서울의 한복판 명동을 그냥 이렇게 시위를 해버린 거잖아요. 공안 등치 상황에서. 그렇죠. 그, 이 당시에 그 긴급조치가 1974년 저 1월 달에 그러니까 1974년 1월 8일 5시부터 시행한다 해서 이미 긴급조치 제1호가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그만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고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찍소리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이구만. 자 이렇게 여섯 개항이 되어 있는데요. 신부님들이 그때 한 게 보면 다 걸려. 유신헌법을 이제 철폐하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이걸 타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위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다 네. 기자들까지 불렀고 그러니까 긴급조치 1호, 2호, 3호를 전면에서 위반한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이 위반에 따라서 이 4호까지 위반했네요. 그러니까 이 권유, 선동, 선전까지 했으니까 유신헌법 철폐라고 하는 걸. 그러면 1, 2, 3, 4호 다 위반을 했으니까 5항에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지. 현장에서 다 잡아가도 아무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이 긴급조치로서는. 그래서 15년 징역을 때리고 15년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게다가 이것을 심판 처단하는 자리가 비상군법회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긴급조치 1호라고 하는 것이 이 상당한 정도의 그 위압감을 줬고 실제로 이때까지 그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걸 공개적으로 하여 굉장히 위축됐던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그 이 상황을 뚫고 나온 게 정의연 사제단 신부님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윤원희 선생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도 정의구현 사재단은 계속 이런 식의 역할들을 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 뭔가 완전히 짓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회 세력들이 뭔가를 잘 못하거나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되거나 할 때 그 신부님들이 앞장서서 그 전설을 돌파하는 몸으로 부딪혀서 돌파하는 네, 이런 역할들을 해주셨던 거죠. 아니,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런 가톨릭 분위기에서 어떻게 그 몸을 사지에 던진 그런 정부사 활동이 가능했는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근본적으로 그것을 주도한 중심 세력은 누구였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정리될 수 있습니까? 이제 원주 교구 같으면 상대적으로 전국 교구 중에 십자기 네. 교구 중에 가장 열악한 교구였다고요. 그렇죠. 가장 네. 그 교구 창설도 몇 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지지교님 같은 경우는 서울 교구나 좀 괜찮은 교구에 도움을 요청해도 네. 이제 뭐 도움도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주로 독일이나
유럽에 가서 이제 미세레레 이런 거 구호를 요청하고 지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원주 교구 유지하고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교구 신부님들이나 신자들은 지주교님을 통해서 이 진짜 같은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 불편부당함을 느꼈을 거고 그다음에 이 지주교님이 일상적으로 그 이후에는 부르짖고 다녔을 텐데 부정부패 그다음에 재벌 위주의 정경유착 관권 통치 그다음에 독재 이런 게 그 안에 이제 바닥에 깔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앞장섰던 30대 신부님들이 신학교에서 4.19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4.19를. 학습이 일정 정도 됐다 이거죠. 그러죠. 그때 이제 그 제가 알기는 나중에 전주교구장 했던 김재덕 주교님 이런 분들이 이제 신학교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런 역사적 체험. 역사적 체험. 그런 거를 사육을 통해서 봤던 이런 분들 그러면서 민족주의 그다음에 민주주의 이런 거를 피부로 자기네가 겪었던 젊은 사제들이 교구 탄압 교회를 탄압하고 있다 주교를 탄압한다라는 걸 가지면 우선적으로 신자들이나 교회 내에 동의를 얻을 수 있잖아. 예. 주교들도 반대할 수 없지. 암만 보수적인 주교고 꼴통이라 그래도 동료 주교가 구속된 거를 사제들이나 신자들 수저자들이 나와서 석방하라 그러는데 그거 막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싫어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걸 체험을 했던 신부님들 중심으로 교회 내적인 분위기를 등에 업고 주장을 하게 된 거고 처음엔 지주교 석방 교회 내부의 문제에서 외부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는 정치 권력의 문제인 거잖아요. 교회 지주교님이 석방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권력의 부패함, 그다음에 독재 권력, 그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이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왜 가난한가? 가난을 해소하라는 게 아니고 왜 가난한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듯이 지주교의 석방이 아니고 지주교를 구속하게 만든 사회적 현장을 타파해야 된다. 당은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교회 내부로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은 그 현장이라고 하는 게 당대의 사제들과 그들을 교육시켰고 현장 안에서 배웠고 현장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 부정한 권력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이 있어도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기본 힘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럼요.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그 신부님들이 역사적 체험이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지. 어느 날 갑자기 지주교님 구속만으로 그렇게 사제단이 만들어지고 이러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저는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제단이 만들어지는데 그리고 사회활동 부패한 권력, 독재 권력과 싸우는데 진짜 가톨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행스럽게도 이거를 분석하고 정리한 논문이 없어요. 글도 없고 다만 뭐 김승은 신부님이나 우리 뭐 문정현 신부님 뭐 이런 그 활동했던 1세대 때 활동했던 신부님들의 간단간단한 회고 글 몇 편 인터뷰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외부적인 요청을 받아들인 걸로 돼 있거든. 예? 그 당시에 구속됐던 젊은 학생들, 청년들, 지주교님을 통해서 본 사회 현상 이렇게 돼 있지. 교회 내부에 그 사제들이 어떻게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었느냐, 어떻게 밖에 나올 계기를 심정적으로 또 역사적 가치관, 그 다음에 신학적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정리한 자료들이 없어요. 이거는 최 신부님 같은 분들이 좀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전승해야 될 이런 가치로 남겨야지.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세월호 전국 지금 제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대통령이나 정당이나 정부나 그 막가는 상황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거의 우리 그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고 과거 일제치하를 청산하지 못한 그 독재 권력들이
친일 세력들이 독재를 형성하고 지금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 틈을 타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뭐 일베 회원들, 그 부끄러운 역사의 백서테일러 집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서북청년단까지 이것들이 설치고 올라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역사 안에 내재돼 있었다고 해야죠. 네. 보세요. 이렇게 어떤 현상이 생겼어. 그러면 현상이 생기면 그 현상 세월호 사건으로 합시다. 세월호 참사로. 그러면 이 세월호가 왜 사건이 왜 생겼는지 사실대로 규명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과가 있는 사람은 처벌을 하고, 공이 있는 사람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엔 공동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하자면, 예. 똑같아.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우리가 왜 일제히 침략을 받았는가,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침략 과정을 극복해왔는가를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잘못한 놈들은 처벌하고, 공이 있는 사람들은 상을 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이거를 바르게 기억하도록 전승을 해가야 돼. 그래야 이 과정이 되풀이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한국 현대사 70년은 철저하게 이 역사를 부정한 거예요. 어? 일제에 침략당했던 사실도 그 과정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독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패,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나는 권력의 장악, 그게 정치, 언론, 뭐 경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이 잘못된 관행과 관습이 계속해서 뿌리 내려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도 달라지고 바뀔 거 아닙니까? 아, 지나간 얘기는 왜? 있는 현상으로 봐야지. 이 안에 누적돼 있는 그 과오가 잘못된 민족사적인 잘못,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잘못, 이런 게 이 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건 이 근대사, 현대사에 대한 바른 정리,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걸 자꾸 보도하니까 그 친구 애들이 그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거든. 걔들이 그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시작은 진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역사를 바르게 정리하는 거, 이게 한국 사회가 바르게 가는 기본이다. 세월호 참사를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시 역사. 이 역사를 바르게 70년 한국 현대사를 바르게 정리하는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애들은 이 기득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이나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은 싫겠지. 바르게 정리하면 이게 다 청산이 대상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건 언론적인 주장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저쪽 반대편에서 보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합의선으로 해서 바르게 정리할 거냐. 어? 저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찾을 수 있는 해법이라는 게 뭘까? 답답하죠? 그 세월호 참사를 지금 다시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초기에는 어느 누구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뭐 감히 거의 100%다 이렇게 얘기를, 의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지. 추모를 했고 도대체 일이 왜 터졌냐, 다 한탄을 했고 이랬죠. 근데 이게 묘하게 일이 이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게, 사실은 저는 정치의 개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정치의 개입이라고 하면은 뭐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실 저도 세월호 참사가 있고 사흘인가 나흘째 됐을 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그 시간에 뭐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제가 얘기한 정치의 개입은 이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객관적으로 당시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그 뭐 했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만 오후 5시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구명조끼 입고 바다에 떠 있는 학생들 발견하여 그렇게 어렵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즉 아무것도 상황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는 결코 정치가 아니라 아주 정당하게 국민이라면 이 참사가 있고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면서 정부의 최고 책임자에게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이건 정치가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국민적 요구죠. 문제는 제가 문제라고 느끼는 건 그 이후부터인데요. 정부 여당 혹은 박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아갈 듯만 하는 어떤 비판이나 문제 제기도 차단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정치의 개입이죠, 이게. 그렇지. 예, 예. 자, 여기서부터 참 문제가 꼬이고 답답해지기 시작을 했었죠. 유족들은 뿐만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까지 특별검사라든가 이걸 쭉 봤을 때 그것으로선 제대로 할 수가 없다. 특히 이 얼마 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거 없죠. 아, 있다면 딱 하나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7시간 동안 대통령 어디에 계셨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 요구도 굉장히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정치권으로 가는 순간 정치의 개입이, 그러니까 이 정치의 개입에 대해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정치가 개입하는 거,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은 정치권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정치의 개입이, 내가 이번 사건에서 정치의 개입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린 건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정부 여당과 대통령으로 돌아온 걸 차단하기 위해서 개입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소통을 막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그 소통을 막는 세력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치가 개입을 해서 저 뭐 정부나 대통령의 책임을 좀 물타기 하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당 입장이라면 당연히 뭐 정치한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전제인 진상규명을 좀 철저히 해보자. 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위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청와대 책임론은 좀 슬쩍 좀 이게 비껴가 보자라든가 이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애시당초 아예 모든 것은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담을 싼 것에서부터 저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국 정치의 왜곡이 또 한 번 일어났다. 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유신 정부 안에서 딱 막혀 있던 답답한 상황을 정규현 사재단의 결성을 통해서 그 터줌 사건으로부터 정의가 다시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열어준 사건이 정유빈 사재단 40년 역사였습니다. 세상을 주름 잡던 불의한 독재 권력에 저항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없는 이들의 형제가 되고 버팀목이 되려고 지난 40년 한결같이 헌신해 오신 여러 신부님들의 희생과 그리고 노고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하느님 나라는 가난한 이들과 약한 이들과 함께 그들의 현장에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저항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오늘도 시대징표를 애청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